안녕하세요. 이번 67회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된 배우락 수강생 김순호입니다. 최종 목표는 소방기술사까지 생각하고 있고 그 전에 소방시설관리사를 목표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하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험물에 대해 거의 모르는 상태였지만 배우락 여러분들과 여승훈 교수님의 지도가 있었기에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함으로써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과정을 취득 후 2년의 경력을 쌓고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보려고 하였으나 경력 인정이 되어 위험물 기능장 자격 시험에 도전을 하게 되었으며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위한 조건 중 가장 빠른 길이었기에 내년에 있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준비를 좀 더 여유있게 하기 위해 한 번에 합격하지 않는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번 67회 기능장 시험에서 인상적인 문제는 10점짜리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교육 내용 중에 없었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였기에 많이 당황하였으나 문제를 잘 읽어보고 아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였었는데 그 답변이 부분 점수를 맞아서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외 구조식, 반응식, 지정수량 등의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것들은 무난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위험물은 생소한 단어들과 평소 다뤄보지 못한 물질을 이론으로 배워나가는 것이기에 쉽게 지쳐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중에는 여러 가지 강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샘플 강의를 들어봤지만 배우락 여승훈 교수님만큼 저에게 잘 맞는 강의는 없었고 강의 중간중간 지루하지 않게끔 이끌어주셔서 의지를 꺾이지 않고 교육을 잘 끝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본문의 내용을 먼저 듣기 전 시험의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았습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설 및 관련 설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지하고 본문을 공부하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류에서 6류 위험물을 기본적으로 외워야 하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프린트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외웠습니다. 또한 외운 걸 반복 학습하기 위해 시간 날 때마다 연습장에 적어 보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기초를 다진 뒤에 다시 본문의 강의 및 기초를 풀면서 중요하다고 강조해주신 부분과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필기하고 정리하여 공부를 하였는데 정리한 내용은 그날 꼭 복습을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원소주기율표 암기법을 가르치던 기초 강의였습니다. 기초 강의 때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배우락 강의 듣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강의에서 또한 기초 강의에서 마찬가지로 틈틈이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필기를 준비하며 필기 공부를 할 때 실기시험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여 정말 힘들게 필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가 부족한 과목도 있었는데 결과는 73점으로 합격은 하였습니다. 필기시험 자체는 CBT 방식으로 풀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을 알면 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기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낀 건 필기의 실기는 난이도가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필기를 준비하며 실기와 병행을 하였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출만 풀어보면 대략적인 건 알 수 있겠지만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외우는 식의 공부는 필요하지만 비효율적이고 공부 방법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고 공부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물 기능장 취득을 목표로 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 열심히 준비하셔서 기능장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